여기는 크라임 시티. 멀리서 보면 아기자기하고 평화로운 곳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시 곳곳이 범죄 현장의 무법 도시입니다. 마치 배트맨에서 나오는 고담 시티처럼 범죄가 무성한 이 도시에서 사건 현장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는 보드게임 미크로 마크로. 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홍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게임은 신선한 플레이 방식으로 화제가 되었던 미크로 마크로입니다. 어릴 적 원리를 찾아서 해본 적 있는 분들은 쉽게 이 게임의 메커니즘을 알 수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인가요? 아닙니다. 숨은 그림 찾기는 찾기 어렵게 숨어있지만 미크로 마크로와 원리를 찾아서는 숨어있지 않습니다. 단지 찾기 어렵게 수많은 등장인물과 배경이 있을 뿐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건의 단서를 찾아 범인들이 누구인지, 사건의 동기는 무엇인지 등 여러 가지를 추리해야 되죠. 게임을 시작하면 크라임 시티 전체 맵인 커다란 종이를 펼치고 우리는 맛보기 사건을 포함한 총 16개의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맛보기 사건은 말 그대로 맛보기 사건. 아주 쉽고 이 게임 방법을 익히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이라면 맛보기부터, 그리고 맵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증거를 찾아 발견하면 표시 토큰을 올려 확인을 합니다. 모든 단서와 범인들, 인과관계를 알았다면 카드에 나오는 질문에 답을 하면 되죠. 질문의 답은 카드 뒷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바로 이 게임의 장점 들어갑니다. 일단 신선합니다. 다른 보드게임에서 느끼지 못하는 신선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찾아 사건을 쫓다 보면 마치 내가 형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탐 크루즈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알아채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순간 탐 크루즈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미크로 마크로에서는 일어난 사건을 역추적하는 것인데 이게 한 도시 안에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탐 크루즈처럼 멋지게 범인들을 쫓는 느낌이 듭니다. 보통 추리 게임하면 여러 단서를 모아 인과관계를 따지며 퍼즐을 풀어가는 형식인데 미크로 마크로는 그 단서를 잘 찾기만 하면 쉽게 인과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추리보다는 단서 모으는 게임에 더 가깝죠. 따라서 단서만 찾으면 쉽기 때문에 숙련자 룰을 적용하여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 카드 첫 장만 확인하고 모든 현장을 찾은 후에 나머지 카드에 대한 질문의 답을 한꺼번에 답하는 것이죠. 숙련자 룰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 카드의 질문을 보면서 플레이를 하면 새로운 현장이나 사건을 미리 스포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발견할 때마다 짜릿한 이 느낌이 덜할 것입니다. 다른 시간에 벌어지는 일을 하나의 맵에 구현하는 것이 생각보다 이질감이 적고 역추적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16개의 사건을 해결하면 이 게임은 다시 하지는 못하지만 단서를 찾아 사건을 해결하는 경험은 최고입니다. 모든 단서는 사건 현장에 있다는 말을 딱 느낄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단점 들어갑니다. 일단 맵의 내구도가 약합니다. 코팅은 되어 있지만 여러 번 하다보면 낡을 것 같고 옆에 음료수라도 두면 혹시 튀길까봐 신경이 매우 쓰입니다. 신경 쓰면서 게임하고 싶지 않다면 아무것도 먹고 마시면 안 되죠. 특히 바닥이 푹신한 곳에 놓고 플레이를 한다면 지도를 손으로 누르는 순간 구겨질까봐 또 신경이 쓰입니다. 또 이 게임은 1인에서 5인이 함께 플레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저는 1인에서 2인이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3인이 넘어가면 단서를 찾는데 서로 방해만 될 뿐입니다. 누군가의 얼굴과 팔에 그림자가 져서 안 보일 수도 있고 처음 사건이 일어나는 곳 주변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맵은 넓고 맵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3명의 눈이 한 곳에 모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좁습니다. 그리고 눈썰미 좋은 사람 한 명이 쭉 사건을 해결하다 보면 나머지는 그냥 구경꾼이 되어버리죠.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4명이서 두 팀으로 나누어 난이도가 같은 서로 다른 사건을 주고 누가 먼저 사건을 해결하는지 경쟁을 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하면 인원수에 대한 단점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만 우리 팀이 플레이하지 않은 다른 사건을 미리 스포당하여 많은 경험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 생각보다 인물이나 사건 현장이 작습니다. 저는 시력이 좋은 편이라 상관없었지만 가까이 있는 것들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힘들 겁니다. 돋보기도 들어있지만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돋보기가 너무 작습니다. 해결책은 아주 큰 돋보기를 가지고 와서 플레이하면 되겠습니다. 미크로 마크로 결론, 추리게임 하는데 머리 쓰고 싶지 않고 찾기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